시험에서 그렇게 잘 나오는 게 시험에 잘 나오는 게 경험 계속 결과 완료로 나온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현재 완료가 시간 그다음에 시제 상 중에서 이 완료라는 개념은 어디에 들어간 개념이냐 얘들아? 상에 들어간 개념이었어요. 상 느낌. 과거의 동작이 현재까지 영향을 끼치는 걸 내가 현재 완료라고 썼던 거 기억나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여러분들 독해하다 개꿀팁 쌤이 뭐를 해석하라고 뭐뭐 한? 상태이라고 해석하면 다 장땡이라 된다고 했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문법 문제를 풀거나 혹은 학교에서 문제를 풀 때는요 경험 계속 결과 완료로 다 나눠서 푸셔야 됩니다. 네, 솔직히 요즘엔 잘 안 물어보셨어요. 자, 과거 완료를 볼게요. 자, 과거 완료는요, had 플러스 PP입니다. 과거 완료는 시간이 언제다? 그렇죠, 과거라 했죠. 현재 완료는 시간이 언제다? 현재. 그래서 now라는 부사라도 같이 쓸 수도 있어요. 하지만 현재 완료에서는 뒤에 과거를 나타내는 부사를 같이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다고 그랬습니다. had PP에는 쓸 수 있어? 네. 그렇죠, had PP에는 쓸 수 있죠. had잖아, 과거잖아. had 쓸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현재 완료 중에서 since가 보인다 얘들아. since가 보이고 주어가 보이고 동사의 ed 형태가 보였어요. 이게 문장이 있으면 돼야 하는데 얘는 될까 안 될까? 얘 됩니다. 얘는 돼요. 뭐뭐한 이후로란 뜻이에요. 그래서 since랑 for은요 현재 완료랑 찰떡궁합을 했고요. 얘네들은 보통 어디에 쓰이냐면요 계속에 쓰인다고 했었습니다. since 다음에 동사 과거형 씁니다. 내가 뭐 옛날에 뭐 대구에 산 이후로 이런 식으로. 자, 여기까지 됐니? 됐어. 자, 누나. 자, 써봐 볼게요. 미래 완료의 형태는요. 자, 미래라는 어떻게 생각 먹었다고? will have plus pp였다. 솔직히 얘기해서 여러분들한테 너무 쉬운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얘네들은. 자, 그 다음에 문장에 나와있는 can을 쓰시오 라고 나와있는데 자, 첫 번째 no one can speak five languages 이렇게 나와있어요. no는요 지금 할 수 있다 능력을 나타낼 때는 할 수 있다라는 뜻을 쓰고 얘는 뭘로 바꿀 수 있다고? be able to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에서 be able to 이렇게 써도 된대요. 여러분 could랑 was의 뜻은 다른 의미예요. 다른 의미예요. could랑 was 좀 다른 의미인데 그건 다음 시간에. 자, can I have some cake more? 나 cake 좀 더 먹어도 돼? 뭐뭐 해도 되니? 허가의 뜻이었습니다. 우리 조동사 중에서 허가의 뜻을 나타내는 데서 하나 더 있었는데 뭐예요? 그렇죠. can I 혹은 may I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can은요. can은요. 자,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3. this can be Ruby. 자, 이것은 Ruby 일리가 없어. Ruby 일 수가 없어 이 얘기죠. 그 여자는 지금 LA에 있으니까 얘는요 지금 누구의 반대라고 나와있냐면 써놨네요. must의 반대말이라고 써놨습니다. 그래서 must 왜냐하면 추측이라는 반대말 must 나왔을 뭐 내가 뭘 나타냈다고 했죠? must가 해야 한다랑 해서는 아 해야 한다랑 뭐뭐 있는 틀림없는 두 번째 뜻이었잖아요. 그럼 must 나왔은 무슨 뜻이라 했지?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었잖아요. 그럼 해서는 안 된다. 기억나? 다시 한번 보내주세요. must 뜻은요 첫 번째 뭐뭐 해야 한다. 두 번째로 좀 헷갈리는 사람 정신 적으세요. 다시 한번 뭐뭐 인해 틀림없다. 다음 시간에 조동사 다시 한번 해줄게요. 그 선생님이 솔직히 생각을 해봤는데 내가 정답들 다 줬잖아. 너희들이 필기를 안 했으니까 너희들이 제대로 지금 그 정답지에 다 적혀 있으니까 다음 시간에 정답지 없이 필기 열심히 하고 하려고요. 그렇게 훨씬 나을 것 같아. 자, 해야 한다인데 해야 한다에 대해서 지금 반대말로 쓰면은 뭐뭐 해서는 안 된다, must 아시겠죠? 자, 뭐뭐임에 틀림없다의 반대말 뭐뭐 일리가 없다니까 can't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cf 자, 우리 참조하는 뜻으로 don't have to는 무슨 뜻이었죠? 얘는 무슨 뜻이야? 뭐뭐? 그렇죠. 할 필요가 없다 이 얘기죠.
진행할게요 또. 자, 4번 보겠습니다. 4번. Could you help me? 자, 나를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With my homework. 내 숙제 좀 도와주시겠어요? 뭐 해주시겠어요? Could으로 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뭐 해주시겠어요? 하면 얘는요, would으로도 볼 수 있어요. 왜 과거 시제를 쓴다고? 미래를 나타내지만 더 공손한 표현이 된다고 했죠. 조동사의 과거시제 쓰면 더 공손한 표현이 된다고 했어요. 두 번째, 자, 주어진 문장의 메인 뜻을 쓰세요. 자, you have finished your homework. 너 지금 끝난 상태네요. have finished. 끝났네. 얘기죠. you may go out. 너 지금 나갈 수 있어요. to play. 나가서 놀 수 있어. 자, 허가니까 메인은 또 뭘로 볼 수 있니? 그쵸, can. can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다시 챙겨주시고.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2번. This method. 자, 이 방법은요. may help. 자, 어쩌면 도와줄 수 있다. 뭐가 도와줄지도 모른다. 얘기죠. may는 두 번째로 불확실한 추측을 나타낸다 했습니다. 뭐가 될지도 모른다. 좀 더 공손하게 더 추측력이 떨어진다면 might를 쓴다는데 우리는 이제 배웠어요. 시제가 하나 밀렸으니까 그런 거죠. 뭐만 이해되니? 오케이. 자, 그 다음. 자, 6번. 선생님이 마우스를 사는데 엄청난 실수를 했어요. 흰색을 사니까 마우스는 노란색이 되겠어요. 누가 보면 마우스에 옷을 샀어요? 뭐 이런 걸지 모르겠네. 그냥 지금 이제 생각을 바꿨어요. 뭔가 고수 선생님의 코끼리 나잖아요. 그럼 내십시오. 연두색이세요? 어? 연교색이라고? 연두색이요? 연두색이? 노란색이요. 아이씨, 검은색 썼었는데 쌤이 좀 흰색을 좀 좋아하던데. 검은색도 티나지 않나요? 아니, 검은색은 티 안 나죠. 아, 진짜? 어찌 안 써서 그러지? 자, 요즘에 학교에서는 다 책 봤어요. 아니, 이거 공필 써요. 아, 붉은 필이요. 아, 붉은 필? 붉필, 붉필 입은 이거였는데 붉필은 야, 그러게 물구면 이씨 만지면 물컹물컹한 거 뭐 스타일 다 보는 거 아니야? 아니, 그 스틱 같은 게 있어요. 아, 마카 같은 걸 칠판에다 쓸 수 있는 거 같아요. 학교도 지나가고 있어요. 자, 자, 끊어볼게요. 자, 다음 주어진 문장에 나와 있는 must의 뜻을 쓰세요. 그러면 they must work from 9 a.m. to 6 p.m.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얘네들은 뭐 해야 된대요? 지금 일해야 된다, 해야 한다. 두 번째, 해야 한다는 뜻이었죠. 9시부터 6시까지 해야 한다는 뭘로 바꿀 수 있다? have로 바꿀 수 있다 그랬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처럼 뜻이 달라지니까 유의하세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조동사 정리하면서 또 할 겁니다. 그럼 자, 2번 볼게요. You must be tired. She must be tired. 그 여자는 피곤함이 틀림없어. 뭐하노에? After her long trip. 오랜 여행 후에 얘기죠. 그래서 틀림없다의 반대말은 can다. 뭐 일리가 없다 이렇게 오라고 했습니다. 낚시로 must나 이런 거 나오니까 조심해 주시고요. 문제집에서. 7번은요. 자, 제가 얘기했던 거 그대로 아까 설명한 게 나와 있습니다. 자, 8번 볼게요. 자, 8번 같은 경우는요, have plus pp, 조동사 have ved 표현을 쓰시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 지난번에 기억나요? 조동사가 더 이상 과거의 표현을 나타낼 수 없을 때, 누굴 데리고 오는 거라고? have plus pp를 데리고 와서 변형이 돼서 have pp가 된다. 그래서 조동사에 대해서 과거에 대해서 생각하시면 된다고 했죠. should는 해야 한다. 해야 한다의 과거를 쓰니까 해야 했었다. 한 거야, 안 한 거야? 안 한 겁니다. 안 한 겁니다. must have pp, 뭐뭐 이었으면 틀림이 없다. 당연하죠. 과거에 대해서 뭐뭐 이었음이니까 과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얘도 뭐뭐 이었을지도 모른다. 얘도 과거를 얘기하고 있죠. 자, can't have finished, 뭐뭐 이었을 리가 없다. 과거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과거 표현이에요. 얘랑 연결된 게 to have pp도 얘랑 연결된다고 선생님이 그때 말씀드렸어요. 얘도 연결되고요. can, pp도 전부 다 연결되는 개념입니다. 더 과거들이 다 들어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겠니? 좋아. 다음 문장을 부정문으로 만드시오. 그거는 좀 억울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ought 를요. 이제 부정문을 취하면 ought, not, to로 이런 식으로 쓰는 건데, 이거는 제가 솔직히 제가 그냥 종이로 뽑아주고 얘들아 이거는 그냥 한번 외워라 이런 식으로 한 걸로만 계속 하는데 다음 시간에 제대로 해드릴게요. 다시 한번.
10번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분들 너무 미안해서 정답을 드렸어요. 그냥 그런 걸로 합시다. 오케이? 자, Would I used to 차인데요. used는요, 과거 했지만, 과거 했지만 지금은 안 하는 거, 그리고 상태를 나타낼 때 쓰는 거. Would 같은 경우는요, Would는 과거에도 했지만 지금은 모르는 상태인 거를 얘기하는 걸 Would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데일리 테스트 했고요. 자, 이번에 그러면 독후감 제로 한번 가볼게요. 독후감 제로. 이제 독후감 제로가 조금 좀 재밌을 거예요. 공부는 다 재미없는데. 우리 지난번 3번부터 해야 되는 거 맞아요? 2번 다 했지 않았어? 어, 맞아, 맞아. 우리 2번까지 했었었어요. 이거 해석까지 적어야 돼. 자, 오케이. 여러분 문제까지 다 풀어봤지? 그리고 여러분 그거 주제 문장이나 여기 다 밑줄 쳐봤니? 주제 문장 밑줄 안 쳐봤지? 맞죠? 자, 지금 시간 2분 줍니다. 자, 2분 주니까 다시 한번 얘 주제가 뭘 얘기하는지 다시 한번 파악해 보세요. 준비 시작. 선생님 같은 경우는 3번에 대해서는 두 가지를 찾았어요. 두 가지. 여러분 한번 잘 찾아보세요.
한번 가볼게요. 자, 여러분 어디 어디 찾으셨나요 혹시? 영빈아 혹시 어디 찾았니? 오, 좋아요. 마지막. 선생님, 전 다른 데서 찾았습니다. 항상. 처음? 맞아요. 둘 다 정답입니다. 둘 다 정답이에요. 자, 천천히 천천히 다시 한번 가볼게요. 천천히 천천히. 자, 자, 여러분 열심히 여기서부터 필기 해주시고요. 필기 해주시고요. 그래야지 여러분 다음 시간 데일리 테스트가 여기서 나올 겁니다. 맞죠? 자, people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 From all areas of life. 자,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의 사람들은 한마디로 전 사람들은 이 얘기죠. 얘네들은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AM 수식어구입니다. 수식어구예요. 다시 한번. 자, 삶의 모든 영역에 있는 사람들은요. 다시 필기하라고 했습니다. Can experience 경험할 수 있대요. 여러분 뭘 경험을 해요? Gains 뭐를? 이득을 경험한대요. 이득을 어디에서 경험합니까? 자, ADM입니다. From learning 배우는 데에서요. 동명사죠. 그러니까 동명사인데 그냥 동사 취급할게요. 자, learn은요 여러분 learn이라는 이 동사는 뒤에 to 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라고 선생님이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To read a lot quicker 훨씬 더 빠르게 있는 것에서 배우는 것에서 이득을 자 이득을 경험할 수가 있죠 사람들이 뭔 말인지 이해되고 있니? 자 그러면 여러분 얘 전체는요 얘는요 목적어고요 얼라슨 얘를 꾸며주고 있는 비교급 강조죠 비교급 강조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지금 쭉 읽어봤겠지만 소재는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걸까? 소재는 뭐예요? 읽어봤잖아요 전체 글을 소재는 여기서 얘가 뭘 얘기하고 있는 거야? 글자가 자, 선생님은 자 여기 해주세요 자, read까지 훨씬 더 빠르게 읽는 것 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고 있니? 자, 왜냐면 여러분 구조적으로 볼게요 구조 이 글의 구조를 볼게요 뒤에 보세요 If you were a student 뭐래? 네가 학생이라면 얘는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시죠 If you are in any type of technical field 네가 기술 분야에 있다 얘는 뭡니까? 예시죠 세 번째, as a business owner 예시죠 예시를 얘기했다는 얘기는 여러분 첫 번째에서 지금 뭘 얘기한 거예요?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했다라고 봐줘도 무방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됐니? 지금 얘가 어떻게 보면 주작이 될 수 있습니다 주작이 될 수 있는데 지금 얘가 얘기하는 거는요 속독에서 속독을 배우는 것에서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다 얘기죠 이득을 경험했을 때 얘기예요 한마디로 지금 속독이 있으면은요 속독이 있으면은 많은 이득을 얻는다 그냥 구시라 쓸게요 속독은 되게 좋은 거다 얘가 얘기하고 있죠 첫 번째 예시 첫 번째 누가 나왔습니까? 네가 학생이라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지 학생이라면 자 여기도 볼게요 You are a student 네가 지금 학생이라면요 당신은요 can get through 하면은요 뭔가 계속 들어가는 그림입니다 자 계속 움직여서 through 끝까지 들어가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네가 당신은 겪을 거예요 뭘 겪습니까? Your course material and textbook 자 얘네들을 겪는데요 course material 하면요 그냥 교재라 생각하시면 돼요 교재 강좌 교재 교재와 교과서를 겪을 수 있죠 어떻게 겪을 수 있습니까? More quickly 더 빠르게 ADM 그러면 겪는다는 뜻이니까 얘네들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더 빠르게? 스루를 어떻게 해석하기 좀 더 이쁠까요? 끝낼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해도 이쁘겠죠 오케이? 더 빠르게 끝낼
수 있다. 그럼 여기서도 지금 똑같이 패러 탄생하고 있는 게 빠르게 있는 것을 더 빠르게 끝낸다 이 얘기죠. 이해되고 있니? 첫 번째 문장에서 핵심 소재를 잡고요. 기성을 먼저 시작하세요. 얘를 확 먼저 아 얘를 얘기하는 거나 계속 하는 거네. 오케이? 좀 이따 5번이 토 나오는 계속이거든요. 아, 5번 전체다 맞으면 제가 지금 보내드릴게요. 그 정도로 어려워요. 어려운데 그렇다고 진짜 지금 몰라서 말고요. 자, 두 번째 볼게요. If you are in a high technical field, 이렇게 했어요. You, 당신이 있다면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기술 분야에 유형이 있다면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유형이 있다면요. You, 당신은요. Have to learn, 배워야 합니다. 뭘 배워야 됩니까? 정보를요. 빠르게 배워야 된다. 자, 첫 번째 학생인 같은 경우는요. 학생 같은 경우는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더 빠르게 끝낼 수도 있겠죠. 책을 빨리 할 수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요. 당신이 뭐였지 저기가? 기술 분야에 있다면요. 네가 기술 분야에 있으면은요. 당신은 정보를 빨리 해야 되죠. 정보를 빨리 얻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As a business owner, 네가 경영주로서요. 경영주로서. There. 자, 부사입니다. There is always something. 새로운 게 있는데 어떤 새로운 게 있으니까 new. To learn to keep your business operating efficiently. 자, 여기서 여기까지 얘가 꾸며주는 AM이라고 보면 됩니다. 선생님, 이 투명사가 부사적 복합 아닌가요? 그냥 형용사예요. Thing, 형용사 다음에 투명사 다음에 형용사입니다. 형용사예요. 그래서 자, 형용사인데 그냥 지금 이렇게 볼게요. 동사 그 다음에 keep부터 efficiently까지 전체가 형용사가 그 다음에 여기서도 동사 당신의 이거를 그렇죠. 여기까지 이해되니? 자, 일단 볼게요. 항상 뭔가 새로운 게 있대요. 배워야 새로운 게 있대요. 뭘 배워요? 당신의 사업체를요. 사업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배율, 새로운 게 있다 이 얘기죠. 다시 한 번. 자, 경영주로서는요. 사업주, 경영주를 할게요. 경영주로서는요. 뭔가 새롭게 배울 게 있다 이 얘기죠. 새롭게 배울. 배울 것들이 많다 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가볼게요. Also, 또한 you, 당신은요, will find 알게 될 것이래요. 당신은 뭘 알게 될 것입니까? That you have a lot of free time to read books you enjoy. 여기 있어요. 여기까지 전체다가 뭡니까? 목적어예요. 전체다, 대해서 목적어고요. 당연히 접속사 대시겠죠. 접속사 대시예요. You, 당신이 have 갖고 있대요. A lot of more free time. 많은 자유시간을 갖고 있대요. 뭐 할 자유시간? To read books. 책을 읽을 시간이 있대요. 어떤 책? You enjoy. 당신이 즐긴다. 그대로 end. 자, 여기까지 다 이해되고 있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 다음, 자, people 볼게요. 자, people. 사람들인데, 자, 어떤 사람들이야? 자, 집중해야지. 경민아, 집중. 자, who like reading? 자, 책 읽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나와 있죠. 얘가 예를 꾸며주는 AM, 관계 대명사겠죠. 관계 대명사. 종종 have trouble, 문제를 가집니다. ING, 여기서 얘 동명사예요. 그냥 이렇게 표현할게요. 동명사입니다. 자, 읽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읽는데 어려움을 겪는데요. 여기 사실 왜 얘가 동명사냐면 여기 사이에 뭐가 생겼대 있냐면 이 생겼대 있습니다, 여러분. Reading everything. 자, 읽는 것에 어려움을 겪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that interests them. 그들을 흥미롭게 하는 동사 목적어. 자, as. as는 여기서 접속사로 뭐뭐 때문이라고 칩니다. 자, 뭐 때문에요? New books, 새로운 책들이 are 나옵니다. Are coming가 나오죠. Continuous, 끊임없이 나온다는 겁니다.
귀찮다는 걸 계속 표시하면서 아 저게 저걸 얘기하는구나 이러면 계속 머릿속에 넣으실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됐니? 자 여러분 얘는 왜 나온 거예요? People, 자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 종종 어려운 얘기인데요. 우리 분명 속도에 대해서 지금 좋다고 얘기하는데 네 번째는요 책을 사랑하는 사람이 나왔어요. 책을 사랑하는 사람들인데 책을 사랑하는 이 사람들도 어려움을 겪는데 왜? 이게 책 깔려고 하는 거야? 아니죠. 얘도 어려움을 겪는데요. 왜 어려움을 겪죠? 새로운 책들이 계속 나오니까 읽고 싶은 맞지? 그게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해결책이 지금 뭐란 얘기야? 얘네들에 대한 해결책이 뭐다? 전부 다 속독이나 이기죠. 그래서 마지막 문장, speed reading. 속독이라는 게 느기, 주스, 줍니다. 당신에게 뭘 줘요? means. 수단을 주죠. 어떤 수단을 줍니까? To make time. 자, to make time for all the reading you wish to do.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얘도 보시면 얘가 얘를 꾸며주는 AM이고요. 자, 만들 시간을 준대요. 뭘 위해 만들 시간? For all the reading. 당신이 읽을, 모든 걸 읽을 시간을 준대. 누가? 속독이요. 근데 네가 뭐 하길 원해? 네가 그렇게 하길 원해. 그래서 똑같이 얘기해 보시겠어. 자 여기까지 다 적었어. 동민이 다 적었어? 적었니? 자,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에서도 주장하고 있죠, 맞죠? 그 다음에 스피드 리딩도 지금 주장하고 있죠. 주장 이렇게 얘기하면 얘가 지금 여러분 속도에 대해서 얘가 좋다, 속도에 대해서 추천하고 있다 이 얘기죠 지금. 그것만 이해되니? 자, 그러면 1, 2, 3, 이거를 확 잡고 보기로 들어가야 돼요. 보기 첫 번째. 자, necessity가 있어요. 자, 필요성이에요. 자, effects. 자, 영향이래요. 자, 집중하는 데에 대한 영향이래요. 영향이 아니라 여기서 결과를 봐야겠네. 결과래요. 뭐 하는데? Reading speed. 자, 빨리 읽는 것에 대한 초점에 대한 영향.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죠. 1번은 아닙니다. 아, 집중해서 빨리 읽는 것에 대한 효과라는 뜻이에요. 효과. 여기 적어놨어요. 효과. 효과라는 뜻이에요. 효과. 1번은 아니죠. 1번 아닙니다. 두 번째, benefits. 여러분, benefits 무슨 뜻이에요? benefits 무슨 뜻이에요? 자, 이점입니다. 이점. 이점이라고 적으세요. 이점. 이점인데, 뭐에 대한 이점? of running speed reading. 어떤 거, 이거? benefits. benefit. 네. 혜택도 되잖아요. 당연히 되죠. 네. 자, 지금 속독을 배우는 데에서의 이점. 맞나요? 맞죠? 자, 정답 몇 번? 2점입니다. 2번. 자, necessity. 자, 필요성이에요. of developing reading skills. 그, 읽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의 필요성?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한 거 아니죠. 4번, important, 중요성이래요. 자, 뭐에 대한 중요성이야? of reading in language learning. 언어를 배우는 것을, 언어를 배우는 데 있어서 읽는 것의 중요성. 읽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한 거 전혀 아니었습니다. 4번, 그 다음 5번, relationship, 관계래요. 뭐 사이에 있는 동기와 읽기 사이의 관계. 전혀 아니죠. 따라서 정답 몇 번? 2번이 정답입니다. 오케이 여러분 조금만 쉬었다가 또 이어서 나갈게요. 그리고 지금 들어왔을 때 여러분 제가 맨에 좀 설명할 게 있어요. 베네피트 이거 설명할 게 있습니다. 그거 좀 해주세요. 제가 잊어버리고 있으면. 오케이 좀만 쉬어.
자, 얘들아 정신 차리고 내가 해보자. 너 다 늦게 잤니? 네. 다 늦게 잤어? 네. 아야, 고생이다 진짜. 중학교인데. 근데 지금 고생한 게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가면 비슷을 말해요, 진짜. 진짜로. 지금 보니까 여러분 이거 다 고등학교 1학년 수준인 건데. 지금 준비 안 해놓으면 진짜 고등학교면 난리 나겠죠. 지금 준비하셔야 돼요. 자, 제가 아까 전에 맨에 좀 설명한다고 했는데, 여러분. 좀 단어에도 좀 짜증난 거예요, 맞죠? 단어에도 좀 짜증나는데, 선생님이 중간중간 몇 개씩 시켜드리겠습니다. 자, 맨에. 자, 맨에입니다, 여러분. 그럼 맨에라는 게 얘가 무슨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렇지, 모르겠지. 여러분, 영어에도 한자는 있을까요? 영어에도 한자랑 비슷한 개념이 있을까요? 있어요. 네, 있어요. 맞아요. 마틴에서 파생된 건데요. 자, 베네라는 게 이거 무슨 뜻이냐면요. 그건 좋은 뜻인데요. 좋은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카페 이름 중에서 얘에 들어가는 이름이 있잖아요. 카페 이름 중에서. 카페 베네. 카페 베네 처음 들어봐요? 맞아요. 근데 요즘에 카페베네 보이냐? 카페베네? 카페베네 몰라요? 카페베네. 카페베네라고 카페가 있어요. 제가 기억하는 카페베네는 여기 그 맨날 드라마에서 끝날 때 커져 말고 하여튼 그거밖에 안 보이는데. 카페베네는 카페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좋은 커피, 좋은 카페라는 뜻이에요. 오케이? 그럼 여러분 얘도 조금 확인시켜 볼게요. 자, benefit. 여러분, benefit은 얘는 무슨 뜻이야? 이점 혹은 혜택, 여러 가지가 되겠죠. 좋은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benediction. 그러면 benediction 얘는 무슨 뜻일까요? 어? 그렇죠. 여러분, dig이 무슨 뜻이에요? dig. 얘가 뭐냐면 우리나라 말에, 우리나라 말에 이게 무슨 한자야? 네, 말씀 한자. 말씀 한자면 그래서 좋은 말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얘가 뭡니까? 그래서 추원이라는 뜻이에요. 추원.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dictionary 뭡니까? 사전. 왜 사전입니까? 말을 ary 하면은 뭔가 모음 집합형, 집합형 명사의 정리사입니다. 말을 모아놓은 거. 그래서 얘가 바로 사전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되니? 이해되고 있어? 자, benefactor 얘기가 있어요. benefactor이 뭘까요? 좋은 거랑 FAC. 자, 이 FAC라는 말은요, 얘가 뭐냐면요, 만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똑같은 물건을 사람들이 모여서 계속 만드는 거를 공장이라 하죠. 공장을 영어로 뭐라 합니까? 공장 영어로 뭐라 하죠? 팩토리라 하죠. 어? 얼마에 붙이면은? 뭔가 모여서 같이 하는 정리사입니다. 장소를 나타내는 정리사예요. 오케이? 팩토리, 그래서 공장이에요. 그러면 좋은 거를 만들어주는 사람, 얘가 뭔가, 얘가 뭔가 의미가 있지. 이해되고 있니? 어, 여기에도 이런 애들이 있어요. 자, 백으로 가볼게요. FAC, 뭔가 만든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얘는 뭡니까? 제조하다. 이해되겠어? 네. 제조하다예요. 그럼 자, 여자애들로